샬롬. 제가 전주에서 살던 동네가 재건축을 한해 만에 하면서 20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재건축이 허가가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오기까지 동네 사람들은 그 재건축 때문에 얼마나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이웃 간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또 재건축 이야기만 나오면 동네 분위기가 정말 삭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거든요. 조금도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재건축이 되면 집이 있는 분들은 팔아서 아파트로 재분양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재건축이 결정 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파트가 저절로 들어섭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전의 주택들은 모두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역사나 마찬가지죠. 한 영혼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집은 한 사람의 추억이며 육신의 고향이며 생명의 안식처입니다. 살던 곳다 허물어야 하고 집 안에 있는 물건 다 빼야 되고 어떤 물건들은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애지중지하던 것들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한테는 너무 귀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내려놓지 못해서 밀고 당기고 아쉬워서 남겨뒀다가 빨리 정리를 못하고 마음만 조급해지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새 집에 갈 때는 새 집에 딱 맞는 것으로 물건을 채워야 보기에도 좋고 새 집에 들어간다는 설레임도 있고 또내 영혼을 기쁘게 꽃장식해줍니다. 이전의 흔적들이 온전히 사라져야 내가 원하는 새 집이 들어설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6절에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교회로 나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가 영적인 재건축으로 몽땅 문을 닫고 허물어지고 코로나 이후의 새 영적 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을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수축할 일만 남았습니다. 무형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질고와 고난을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밥만 먹으면 됩니다. 그 밥을 먹으려면 어디를 와야 하죠? 교회를 와야 합니다. 또 교회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 밥을 같이 먹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관계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창조의 섭리이며 자연의 원리입니다.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은 필연적으로 상처와 아픔에 자신이 노출됩니다. 이쯤 되면 교회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지죠. 교회에 와도 하나님은 만나고 싶지만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한 사람들과 얽히는 것을 피하죠. 어쩔 수 없이 얽혀야 하는 경우라면 적당히 선을 긋습니다. 자신도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상대방도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단지 죽고 나서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아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이 이 진리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어느 구석진 집에 함께 모여 앉아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교회입니다. 교회를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한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때 쓰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때 쓰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뼘씩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받아야 할 구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그 생명의 기운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차오르고 얼굴빛이 변하고 발걸음도 달라지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한번 서로 바라보세요. 늘 보시는 얼굴이라 잘 아시겠지만 성령 충만 받은 분 같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위협에 대처할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교회로 모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의 진수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세상을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교회에 모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참되게 만나고 마음을 열고 훈련을 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교제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나를 열고 다른 사람을 만나 사귀는 곳입니다.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각자가 온전함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주간을 지내고 있죠. 이 기간을 그냥 기념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대면 예배도 좋고 비대면 예배도 다 좋습니다. 성도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상대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뼛속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뼛속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내 생명을 내어주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기간이 바로 이 부활 주간입니다. 이 주간의 의미가 마음에 새겨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크리스찬의 온전한 정체성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본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세상과 어느 정도 닮아 있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마음을 열고 사귀는 훈련을 한다면 그 훈련은 세상에서 효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처럼 비정하고 살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에 어느 정도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가슴이 떨리는 구절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죽었던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자신 말고는 모두 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 영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귐을 나누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했던 찬양, 인도, 성가대를 저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음악의 음계가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듯이 성도님들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한분한 분이 교회라는 음악의 도레미파 솔라시도이며 믿음의 공동체라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받은 고유의 달란트를 갈고 닦아서 마치 악기를 튜닝하듯이 훈련이 되어서 교회의 본질인 시편 145편의 다윗의 찬송시처럼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추구하는데 더 많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폭망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을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사랑도 할수 있고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건네는 손은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을 줍니다. 먼저 손 내밀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감동을 느끼죠. 상대방에게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서 빛이신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 혼자 기도하고 돌을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훈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대학이 좋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피처가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왜곡이며 타락이며 실패입니다. 세상에서는 대학이 싫은 사람은 외면하거나 만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괴롭힙니다. 피하지 말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다시 그 사람을 만나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아주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힘드시죠? 신명기 13장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사실 죄로 타락하여 연약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의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한테 순종 잘안 하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폭망이라고 그랬죠. 내가 폭삭 망하는 겁니다. 폭삭 망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목적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려면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의 폭망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죠. 이처럼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폭망이라는 말도 세상적인 가치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합니다. 폭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자주 무릎을 꿇게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점점 더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받는 영적 훈련입니다. 교회라는 정체성은 오직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함께 모여서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선한 빛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을 행하는 것은 진짜 선행입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켜 행하는 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버이날인데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효도가 진짜 효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효도도 좋지만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하는 효도이기 때문에 진짜 효도라고 할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집을 다 팔고 땅을 다 팔고 선을 행한다고 해도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선행은 자기 의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얻은 관계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받은 훈련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얻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인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왜 훈련하는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나서 폭망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일을 하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자연인들이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모하게 되고 깨달아서 자원하여 교회를 찾게 되고 찾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입소문을 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성장은요,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걸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 개인의 폭망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도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기 의지로
프로그램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애써서 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전도한 숫자의 억압과 부담을 받게 되고, 그렇게 교회로 전도받아 온 사람들도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져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죄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상태로 다시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교회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거룩한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말할 수 없이 자유로워지고 내 짐도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기만 하면 나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선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조용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혹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의 문, 집의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줍시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성도 간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욕망에 대하여 역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과 비슷한 모양새로 잘 나간다면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를 내미시고 계신 것입니다. 경고장을 주시는 거죠. 혹시 홀로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여전히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조용히 하나님만 만나고 조용히 뒷문으로 축도 끝나기도 전에 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성전의 흔적만 남기고 가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은 좋죠. 그러나 복음주의가 되면 곤란합니다. 옥포중앙교회 좋죠. 그러나 옥포중앙교회 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만 섬겨주는 교회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는 없고 끼리끼리만 있습니다. 끼리끼리가 우상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주의, 우리끼리 거기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선교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 우주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옥포중앙교회가 거제시에 있는 모든 교회에 좀더 성숙한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크게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옥포중앙교회에 너무도 귀한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만 만나고 가는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친교의 손을 뻗는 영적 도약이 이번 코로나 기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위해서 서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줍시다. 그런 성숙한 옥포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 안에는 홀로의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만나고 가려 하면 하나님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야 합니다. 상대편이 싫고 미우십니까? 그 상대편이 바로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그렇게 되어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를 참된 교제로 훈련시켜 이 세상에 내보내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신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그러잖아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저 이리 때 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통망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붙이고 세상에 나가는데 죽지 못한 내 근성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도인 우리에게 거는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면서 세상 사람보다 행실이 못하다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네? 라고 해석해버립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기독교인 너희들도 별수 없네? 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내 의로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교회에서 받는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볼때 너무너무 착하시고 귀하십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착한 분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으려고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는지 모르겠다. 힘드시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 질서의 모형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아무런 교제도 없이 훌쩍 가버리고 나면 억압 속으로 자신을 내모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식사 교제도 없는 마당에 성도들 간의 교제는 더 힘들어졌죠. 그래도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새로 오신 분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고 그런 분이 계시거든 얼른 쫓아가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진심으로 안아주고 안아주면 안 되겠네요. 코로나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진심으로 환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환영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죠. 내가 폭망하지 않고서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폭망해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폭망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려 선한 행실을 이루면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이 선이시고 본질이 빛입니다. 우리는 폭망 거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전적으로 완전히 태우고 부수고 죽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소망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두신 뜻, 우리를 부르신 옥포중앙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축복해 줍시다. 힘을 내라고 다독거려 줍시다.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볼 때마다 서로서로 축복해 줍시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를 향하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축복자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선한 것을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크고도 비밀한 훈련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폭삭 망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을 온전히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도록 성경에 나눠주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집중하여 받들지 못했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타락한 죄인들이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풍망케 하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품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전도하게 하옵소서. 축복자로서 주님 주신 부름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